안녕하세요. FCL 팀입니다. 오늘 7강에서 다룰 내용은 5강에서 진행했던 기초수박 꼬카빙의 뾰족 떠내기와 단순 마무리를 더해 수박 꼬카빙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 진행에 앞서 가운데 꽃봉오리와 기초수박 꼬카빙을 먼저 수박에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6강에서 보여드린 작은 톱니 마무리는 세 번째 단 꽃잎까지 포를 떠내어 드러내면 되지만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단까지만 포를 떠내어 줍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뾰족 떠내기는 말 그대로 꽃잎을 뾰족하게 떠내어 꽃잎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작업입니다. 한쪽의 꽃잎 끝쪽에서부터 칼을 집어넣고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가운데 부분에 깊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칼을 집어넣어 가운데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면 양쪽에서 들어온 칼 때문에 가운데 살이 포떠내어집니다. 이 작업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속살을 삼각형 모양으로 떠낸다고 생각하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의 뾰족 떠내기는 꽃잎이 작아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꽃잎이 잘려나가거나 너무 깊게 파내면 꽃잎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 뾰족 떠내기를 모두 하셨으면 두 번째 단을 작업해 줍니다.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보다 크기가 커 작업하기에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첫 번째 단에서 삼각형을 떠낸다고 생각하고 작업하셨다면 이번에는 곡선을 그리며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봅니다. 두 번째 단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단순 마무리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단순 마무리 작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마무리해주는 작업입니다. 꽃잎 주변을 깊고 단순한 라인을 파내어 꽃잎을 더 도드라지는 효과를 주고 화려함보다는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마무리입니다. 다른 마무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세 번째 꽃 라인을 그릴 때 칼을 깊게 넣어 주셔야 하며 마무리 작업 시에는 너무 과하게 깊게 파이면 수박씨나 수박 속살이 나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여 세 번째 단을 도드라지게 만든 후세 번째 단 뾰족 떠내기를 진행하시는 편이 실수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마무리가 모두 되셨으면 세 번째 단을 다른 단과 마찬가지로 뾰족 떠내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기본 꽃카빙에 뾰족 떠내기와 단순 마무리를 더하여 수박 꽃카빙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